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묘지경 매림자 경매노마드 도황민입니다. 한해 마지막 영상을 어떤 곳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, 새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투자를 내년에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낙찰자도 변화해야 한다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스킬들을 배웁니다. 이 스킬들을 터득해서 반복하고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. 저 역시도 그렇고요. 근데 우린 이제 변화를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와 협상한 일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. 유튜브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타인 또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선생님께서 묘지경매에 조회가 깊으셔서 연락을 드렸다. 저는 선생님처럼 묘지를 낙찰받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가가 4월쯤 본인의 선친들의 묘소를 낙찰받았고 이분은 낙찰가에서 300만 원 정도를 더한 금액에 협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니 금액을 더 올리더랍니다. 처음에는 1,000만 원의 차액을 요구했고 그 다음 통화에서는 1,200만 원 차액을 요구했습니다. 이분은 낙찰자가 가격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비싸게 받았는데 더큰 금액을 요구하니까 협의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. 근데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미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다 둘러보고 공부했다 하시더라고요. 말씀을 나눠보니 똑똑한 분처럼 보이셨습니다. 이미 플랜을 다 세워두셨더라고요. 반면에 낙찰자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여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쉽게도 고수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전화 주신 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낙찰자분이 꽤나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. 어제 제가 분묘기지권 매입 의뢰를 받은 것만 3건입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021년 저에게는 참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고 제자분들이 잘 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. 또한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시작한 묘지펀딩도 곧 있으면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.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한 해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최근 수강생 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분 이렇게 진심 어린 편지를 주셨습니다. 정말 감동을 받았고 뿌듯했습니다. 이 맛에 누군가를 교육합니다. 제가 내년에도 더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버실 수 있는 방법들과 더큰 재미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제가 한해 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찍어봤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매일인자 경매노마드 도황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